초등학교에는 수업을 마친 뒤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 돌봄 교실 세 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경고성 파업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맞벌이 부분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좀 더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교실을 나온 돌봄 전담사들. 교육부 앞에서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16% 정도가 8시간 전일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4시간, 5시간, 6시간. 민주 당사와 각 교육청 앞에서도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지자체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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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마다 다 예산이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인데 차별을 받게 되잖아요. 전국 집회에는 돌봄 전담사의 41%인 4,9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초등 돌봄 교실 12,000 곳 중 3분의 1가량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높은 광주와 강원, 충북은 4분의 3이 문을 닫았습니다. 파업 취지를 이해한다는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런 돌봄 공백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맞게 곳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빈자리도 있는데 선생님까지 이렇게 파업을 하시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2주 뒤 더 큰 규모의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주 뒤 파업에는 서울 학교 급식 조리사들도 동참합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